오른쪽 최다영, 박스 안쪽 박혜윤이고요. 그대로 왼발로 까마차기 시도. 어허, 공이 흐릅니다. 이거 골! 윤하영 전반 종료 직전 결국에는 선제골을 터뜨립니다. 스코어 1-0. 전반전 쉴 새 없이 몰아쳤던 설봉중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박혜윤이 접고 왼발로 가마차기 시도. 하지만 이 공이 한별이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흐른 세컨볼을 윤하영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깔끔하게 밀어넣었습니다.